집에 너무 갔대. 야, 서로 인사하는데도 한참 걸리겠다. 아, 진짜입니다. 저 정도면 출장 요리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 정도 양은 필요해요. 이것만 되겠네. 그지? 충분하지? 이게 지금 부모님 음식 차려준 거랑은 다릅니다, 스케일이. 엄마, 옛날에 감자탕 그거 말고 이런 것도 했었어요? 보쌈이나? 패치. 아, 진짜? 아, 보쌈 가게도 하셨어? 그럼 이게 그러면 식당 레시피네, 약간. 지금 기술자들은 잘하는데. 아유, 엄마가 기술자지, 무슨. 엄마가 평상시에 해먹는 대로. 엄마가 이제 보쌈집, 그리고 감자탕집 이런 거 하셨으니까 오늘의 수육은 우리 엄마 레시피로 예, 해보게 됐습니다. 자, 핏물 빼는 걸로? 담그놨다가 일단 여기다 담그. 사온 게 조금 오래돼서 조금 쾌쾌한 냄새가 난다. 소주로 알고 이 식초로 담그면 싹 제거되고. 잡내가? 잡내가. 됐다, 이제 사이노치도 넣어야 되니까 식초 조금만 넣고. 이제 물 저거 끓이면 되고. 이제 물 이제 끓이고 있고. 생강 넣고 양파와 사과는 씨를 달려, 씨를. 예? 보쌈 육수에 사과를? 저도 처음이에요, 사과를 넣는 거는. 그 씨를 발라가지고. 어머니 요리할 때는 딱 보조 역할을 딱 해주시네요, 재종 씨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때, 엄마? 나 보조로 쓸만해요? 아니, 네가 선수 내가 보조지. 아, 근데 저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오케이. 다 이제 넣을게요. 저렇게? 양파는 쓸지 말고 그냥 넣어. 통째로? 이게 그냥 레시피랑 대용량은 달라요. 맞아요. 이제 된장 조금 넣고. 된장 몇 개? 네, 두 개 넣어. 냄비도 엄청 깊어. 곰냄비, 그쵸? 곰탕 냄비. 엄마, 생강은 조금 뽀개서 넣어, 그냥 넣어? 그냥 넣어도 돼. 저는 원래 조미료를 잘 쓰잖아요. 네. 근데 엄마는 조미료를 안 쓰시더라고요. 아, 진짜? 네. 일단 엄마의 레시피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조는 몇 개? 그 조그만 컵이라 한 컵만 넣자. 한 컵? 커피 하나 넣자. 커피. 아, 블랙커피! 블랙커피 넣는 데 있어요. 프린 들어있는 걸로. 이것도 부드러워지고 잡내도 잡아주고. 됐어. 그러면 됐어, 이제. 얘 좀 간간하잖아, 간이. 봐봐. 이걸로 이제 끓이는 거? 끓여. 몰라, 또 맛없으면 몰라. 충청도식. 맞아. 몰라, 또 맛없으면 몰라. 아이, 맛있겠지. 내가 맛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여기다 해봐. 명절마다 음식의 양이 엄청나겠다. 장난 아니야. 흘러가는 찬물에. 찬물에. 하나씩 이렇게 깨끗이 닦아. 이렇게 닦아. 고기를 넣고. 와. 어머니만의 레시피다. 수육 맛있겠다. 아, 우리 엄마 음식 솜씨는 알아주지. 그러니까 식당도 하셨지, 공주에서. 지금 생각하면 식당을 어떻게 했나 몰라. 지금 생각하면? 배우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배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맛있어. 그러니까 맛있다고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왔잖아. 맛있다.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못해. 식당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죠. 근데 예전에는 저희 그 고향 가가지고 저기 영웅재중 집 가주세요 그러면 터미널에서 바로 그냥 저희 집. 여러분, 이게 스타입니다. 솔직히 저희 고향에 뭐 박세리 선배님, 뭐 박찬호 선배님 계시지만. 아, 박찬호 선배님까지. 솔직히 그 선배님들의 대까지는 안 가셨거든요. 귀여워. 저희 지금 그러니까 집 안에 식당과 집이 같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네. 명소였죠, 명소. 명소였네, 명소였어. 양지국. 그리고 육개장. 엄마. 육개장 만드는구나. 육개장 좋아한다 하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늘 저렇게 대용량으로 해주세요. 육개장도 뭔가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고기를 일단 다 건져야 돼요. 건져서. 오케이. 그러니까 육수는 고기국으로 이제 하는 만드는 거고요. 아, 맛있겠다. 저거를 다 이제 일일이 찢어야 돼요. 그렇지. 양지, 양지. 이렇게 찢어. 아, 근데 엄마 이거 너무 부드럽다. 부드러워. 이렇게 삶으면 양지머리는 이렇게 2시간 삶아야 돼. 이게 전통, 이게 전통이잖아요. 전통이. 설 익으면 찔겨가지고 못 먹어. 그래갖고 못 먹어. 잘 찢어지지? 엄청 잘 찢어져. 이렇게 찢어져야 돼, 양지는. 아들하고 요리하는 거 진짜 이거 너무 너무 감격한데? 너무 감격한데? 진짜.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행복해하신다.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코 찔찔 흘렸는데 언제 커가지고 이렇게 요리도 잘하고 엄마 요리를 해주고 그런다니? 그러니까. 시간 빨라. 엄마가 지금 한 70만 됐어도 아, 저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10년만 좀 빨리 태어났어도. 저런 말씀하실 때 좀 마음이 아. 재밌다. 재밌어? 응응. 엄마랑 하니까 재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간장하고 고춧가루 넣고. 아, 밑간을 또 해주시네, 고기에. 어머, 저 집간장. 전통이야. 집간장. 완전 전통 옛날 스타일. 예전엔 진짜 이렇게 일일이 다 했어. 맞아요. 와, 진짜 손이 많이. 정성이야. 고기만 한 냄비야. 와, 벌써 저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가스 이거 하고 저 이거지 좀 줘봐. 제대로 하시네. 맛있겠다. 우거지를 집에서 직접 말려가지고. 아, 전원이랑 비슷한 게 많네요. 그러니까 예, 비슷하더라고. 오, 진짜로. 전통이야, 전통. 우와, 양 진짜 많다. 어우, 많이 넣는구나. 10리는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 정도 해야 돼요. 건더기만 지금 저 냄비에 꽉 찼으니까. 그러니까, 좋아. 와. 참기름 반통 썼어요. 다짐할 다 쓰셨는데? 어. 또 있어. 뭔가 부족한데? 여기다가 조금. 물 다시마 조금 넣을까? 물 다시마 조금 넣을까? 그렇지, 넣어야지. 넣어야지, 넣어야지. 그렇죠. 우리 엄마의 맛. 아, 맞아, 맞아. 맞아요. 식당 하셨던 분이니까. 그래, 또. 파는 맛 조금 내줘야죠. 무조건 넣어야 돼요. 더? 저 좀 더, 아, 양이 있는데, 그치? 티도 안 나요, 엄마 그거. 아이, 야, 모르겠다. 아이, 야, 모르겠다. 아, 당연히 엄마 이거는 이거야. 아, 그러니까. 감칠맛은. 그러니까. 엄마, 식당 맛을 내려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식당 맛이 아니지, 엄마 맛이지. 근데 엄마도 식당을 했으니까, 어쨌든. 근데 그 식당에서 썼을 거 아니야, 솔직히. 네, 솔직히. 네. 맞죠? 네. 역시. 벌써 맛있네, 그지? 맛있네, 이것만 먹어도 맛있다. 아, 귀여우셔. 조미료 인정? 인정. 그냥 먹어도 맛있다. 아, 맛있겠다. 근데 여기 반찬으로 먹어도 돼. 어, 그냥 먹어도 맛있다. 아우, 맛있겠다. 아우,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탕 들어가요. 뭐야? 어? 뭐야? 사골육수. 사골육수. 네. 어, 사골육수를 또 끓여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야. 이틀. 그 양지 고기 물에다가 사골육수까지 넣어서 육개장을 끓이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어머님의 정성이 또 담겼네. 어, 근데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어디 가요? 지하가 있어? 차고 아니에요, 차고? 아, 왜 눈치를 보면서. 어, 어, 아버님만 데리고 가시네? 뭔가 수상한데? 작당 모양다.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 아유. 어? 어, 이거 뭐야, 이게? 와, 저렇게 많이 줘. 잠깐만, 재준 씨.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근데 보통은 이제 봉투는 약간 힙합 래퍼들 같아요, 지금. 지금 대한민국 모든 아들들이 난리가 났어, 지금. 아, 그러네. 저렇게 두꺼운 용돈 주는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고마워, 땡큐. 고마워, 땡큐. 우리 아버지 연세에서 지금 땡큐가 나왔잖아요. 고마워. 네, 전 진짜 고마운 거거든요, 아버지. 고마워. 그럼 이걸 엄마한테 조금 뺏어 드리는 거죠? 아니야, 안전대야. 아니야, 안전대야. 안 줘? 그럼 엄마한테 좀 안 줘? 엄마한테 가면 안 돼요. 아,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당연히 나눠 쓰시는 줄 알았어요. 오케이, 비밀로. 그래, 비밀로. 비밀이야. 아, 그렇구나. 네. 나는 공유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엄마가 다 가지고 안 줘. 알았어, 알았어. 그럼 어머니 지금 방송 보고 하시겠는데? 어머니! 이거 방송 나가면 끝이다, 이제. 이제 두 개로 들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요즘 더 푸는 문제지. 요즘 더 푸는 문제지. 아버님이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와요. 자상해지셨어, 갑자기. 근데 아버님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아, 맛있겠다. 그 사이 어머님. 이거 이제 그거 제대로. 이거 지금 다 넣어야 되나, 이게? 다 넣어. 와! 양념 다 된 거죠? 네. 진짜 맛있겠다. 오, 어머나. 야. 고사리는 우리 누나가 보내준 거예요. 서산에서. 고춧가루나 고춧가루 이런 거 넣어야 돼요. 그렇죠? 고춧가루 네. 넣어야 되는데. 많이 들어가야지. 됐어. 너무 배고파요. 맛있어? 이제 저거 넣어서 끓여도 돼, 고기. 아, 야, 이거 너무 맛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맛있겠다, 진짜로. 아, 11분, 우거지 육개장 완성입니다. 엄마표. 아. 이거 급식 아니에요? 야, 육개장집에서도 저거 하루에 다 못 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딱 한 끼라는 거죠? 네, 저게 진짜 한 식사 한 번에 다 끝나요. 와. 네. 뭐야? 또 뭘 들어가지고 이거? 아, 이거는 겉절이인데요. 11포기? 이것도 하루에 끝나요. 며칠! 11포기나 진짜. 이게 한 끼예요? 물이 안 묻히네. 바로 해서 먹는 게 진짜 맛있어. 엄마, 이거는 엄마 찢어서 넣어? 아니 그냥 조금 큰 거는 길게 먹는 걸 좋아하잖아. 길게 먹는 게 맛있지. 회로로. 길쭉. 너무 이렇게 됐어. 조각 내면 맛 없잖아. 조각 내면 맛 없지. 아 근데 반으로 찢어야 되는구나.